예,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신 이 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오늘은 디지털 기기와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막 들으신 이 기기는요, 이렇게 보시면 예, 꽤 사이즈가 큰 올인원 오디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디지털적인 소리에 좀 우선하는 그런 이제 기기죠. AK의 플레이어들을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에는 이제 AK 그 T1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현재 여기 내장되어 있는 AK240의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AK의 다른 기기가 있으면 그것과 연결을 해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기기예요.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 우측에 이렇게 베이스가 있습니다. 우측 좌측에 베이스가 있고, 또 위에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트위터가 있고 여기 미드레인지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USB를 가지고 자 연결을 해서 음악을 들었고요. 이런 형태의 그 가정용 홈 오디오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시장에. 예를 들면은 뱅앤올룹슨의 A9, 그리고 이제 제네바 스피커에서는 여러 가지 사이즈의 그런 스피커들이 나와 있죠.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대형 기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악에서도 여러 가지 스피커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전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특히 칭찬을 한 것이 루악의 앰프를 좀 칭찬을 했어요. 왜 칭찬했냐면 루악의 앰프만이 유일하게 AB 클래스의 앰프를 갖고 있고 나머지 모든 다른 기기들은 전부 다 디지털 방식의 기기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B 방식의 앰프로서 듣는 소리가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그런 그 가정용 스피커들의 경우는 대부분 다 D클래스 앰프를 쓰기 때문에 그 디지털적인 소리가 조금 귀에 거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 사양을 살펴보니까 트위터는 아날로그 방식을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미드레인지하고 그리고 베이스는 디지털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역에서는 조금 더 고운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앰프가 그 아스텔 앤 컨사에서 제작한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그 앰프의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A 클래스, B 클래스, AB 클래스, 그다음 D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D 클래스 앰프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스위칭 앰프다. 그러니까는 딱 켜는 순간에 쭉 올라가는 저 지점, 거기에 한 지점이 맺혀 있고, 또딱 꺼졌다가 다시 또쭉 올라가는 지점에 또한 지점 맺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점에서 이렇게 소리가 쭉쭉 맺히는데, 그 맺힌 지점을 연결을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을 한 지점이, 물론 이제 그 연결한 지점이 우리 귀에는 연결돼서 들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앰프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뚝뚝뚝뚝 끊겨서 소리가 들리면 우리 귀가 듣기에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끊기는 지점들의 소리가 없음에 그 우리 귀가 조금 피곤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앰프는 이제 그런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방식의 앰프를 썼다고 하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여기 트위터의 경우는 이제 AB 클래스를 쓰고 여기 미드레인지하고 여기 이제 그 저역의 경우는 아마도 D 클래스 앰플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AB 클래스하고 A 클래스하고 D 클래스 세 가지를 크게 보면 돼요. A 클래스가 가장 순도 높은 소리를 내준다. 300B 앰프, 퀸에이저 300B 앰프가 A 클래스 앰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명칭이 A-300BI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대다수의 앰프들이 사실은 이제 A클래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요 앰프도 지금 EA3 앰프인데 A클래스 앰프이고 여기 밑에 있는 앰프들도 다 A클래스 앰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살수 있는 그런 디지털 앰프와 스피커가 합쳐진 예, 그런 시장하고 이쪽 이렇게 앰프와 스피커가 분리된 시장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듣던 소리를 A 클래스 앰프 듣던 소리를 아, 왜 여기서는 제대로 안 나느냐라고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시면서
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A클래스는 그렇게 순조롭게 가게 하기 위해서 항상 아이들링 전류를 걸어 놉니다. 그래서 AB클래스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4배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앰프의 출력을 올리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기 보이는 이 A-75 이 앰프가 A클래스 앰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앰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A클래스이면서 8옴에서 80와트의 출력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수천만 원 억대 가는 그런 앰프들 중에서 A클래스이면서 더 높은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2천만 원 2년 이하대의 가격에서는 이 정도 되는 출력의 A클래스 앰프가 거의 드물어요.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큰애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면 대부분 다 AB 클래스를 쓰는데 반면에 이제 이런 가정용 홈오디오로 와서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이제 D 클래스 제품들입니다. 제네바 스피커가 그렇고 뱅앤올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악 앰프의 경우는 AB 클래스다. 그래서 그것이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만은 더 귀에 들을만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루악 앰프와 이 A 클래스 앰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이 앰프의 출력이 그 AB 클래스가 A 클래스보다 4분의 1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AB 클래스는 500W 1000W를 만들기가 쉬워요. A 클래스 앰프로 500W 1000W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AB 클래스 앰프들이 시장에서는 득세를 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하이파이 제품들은 거의 다 AB 클래스 앰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는 이런 앰프들은 이제 D 클래스와 AB 클래스가 섞인 그런 소리를 만들었는데 한번 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들어보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다만 A클래스 앰프처럼 오랫동안 장시간 들어도 피곤하지 않다 이런 건 조금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 앰프가 좀 많이 판매가 안 된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 되는 제품을 이 국내 업체가 만들었는데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은 것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